라디오쇼 백반토론. 안녕하십니까.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토론기의 진간장, 간이 딱 맞는 남자 안칠수입니다. 오늘도 백반집에서 오찬과 함께 얘기 나눠주실 귀빈 자리해 주셨습니다. 지혜치님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오늘 그 MB님은 안 오시고 예,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제가 아 MB님 대타로 아 대타라는 말은 조금 저한테 안 맞는 것 같고요. 아 그럼 땜빵? 아니죠. 왜 그러세요? 그 MB님이랑 나름 그 각별하신가요? 아니죠. 그렇다기보다는 그 친이계 분들이랑 일도 많이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예, 뭐 알겠습니다. 예. 제가 이 자리에 알맞기 때문에 온 것이죠. 대타라기보다는 저는 무슨 누구의 대타, 보조, 2인자, 조연 이런 거 안 할 거거든요. 모냥 빠져서 앞으로도 그런 것은 할 생각은 없고 예, 그러니까 대타 말고 대표. 그렇죠. 예, 안 대표님. 감사합니다. 예, 잘 오셨습니다. 아, 잘 왔다면서 초장부터 공격 막 들어오시고. 아니, 저 공격한 건 아니고. 그럼 예. 예민하시구나. 예민하시. 아무래도 되게 그 화나시죠? 그럴 때는 막 두더지라도 좀 잡고 하면 좋은데, 오락실에 있는 거 그거. 머리통 올라오면 막 뿅망치로 막. 저기요, 됐고요. 이미 집무실에 갖다 놓지 않았나요? 없어요. 아, 그러면. 뭘 부셔요, 화날 때? 저기요. 책상? 여보세요. 아니,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. 화 안 나는 사람 없고, 또 그랬을 때는 불만한 게 있어야 되니까. 얼마 전보다 확실히 개그가 늘으셨네. 나 늘었다니까요. 증명했잖아요, 이미. 강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두벅두벅 한 발 한 발 광야로 나아갈 겁니다. 오찬장으로요? 광야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, 광야. 저의 광야는 오찬장. 지금 거기로 가야지 이제 밥 먹으러. 예, 그래요. 당당하게 가. 그러면 겁니다. 일단 저 우리가 오찬장부터 들어가시죠. 아, 자 들어갔다. 여기가 이렇게 생겼었구나. 광야간. 여기도 앞으로는 자주 왔으면 좋겠고 잘만 되면 백반토론 주인공으로도 제가 고정 자리 한번.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. 안 들어오고 뭐 합니까? 국민들께서 이리 오세요. 이쪽입니다. 여기 이쪽이라고 써 있는데. 그쪽입니까? 네, 전 처음 왔는데도 따갈겠는데. 어서오세요! 이모! 여기 코미디언도 많이 와요? 네. 코미디언이 따로 있나, 뭐. 자, 이제 VIP실 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. 옆에는 지혜치님이 자리해 주고 계십니다. 예. 예, 그리고 안칠수님, 안 대표님도 나와 주셨습니다. 예. 예. 사실, 이번에 최대의 승자다, 뭐,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. 모든 언론에서 연일 막 띄워주고, 응? 막 지금. 응? 감사합니다. 막. 근데 저, 우리끼리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. 무엇을요? 그 결과 나온 거 보고, 좀 당황했지. 말도 안 되고요. 에이, 솔직히. 아니죠. 뭐를 솔직히요. 에이, 왜 그러셔 진짜. 티 나는데. 그 결과 받아보고 가장 당황한 사람은 오히려 지혜치님 아닌가요? 아니 뭐 나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. 에이 솔직히. 뭐, 솔직하지 않으셔 진짜. 그래요. 예, 그럼 그렇다 치고 그 결과 보고 나서 나만큼 당황했지. 아, 그건 아니죠. 왜 같이 엮으려고 그러세요? 그러면 그 여소 야대 그 될 줄 알았어요? 그거는 아무도 몰라. 이번에 목표가 뭐였습니까? 목표는 이제 저희가 야당의 몰락? 야당. 그 이미 본인이 그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잖아요. 이 정권보다는 야당 심판을 더 많이, 응? 더 강하게, 더 자주 얘기하셨고. 그 내가 지금 뭐 없는 얘기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거대 양당 체제에서 좀 더. 여가 10점짜리면은 야는 10점도 안 되는 당이다. 그러면서 막 무지 깎고, 응? 그래서 남들이 다 그 연대 안 하면 큰일 난다. 반드시 진다. 필패다. 응?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안 하셨잖아. 그래서 안 한 게 야권 입장에서는 잘한 거잖아요. 제 생각이 결국 맞은 거죠. 생각이 맞은 거라고요? 예. 여소 야대가 될 줄 알았어요? 아니요. 그러면 생각이 뭘 맞은 거야. 그건 아무도 예측 못했는데. 결과만 놓고 보면
안 한 게 잘한 게 됐잖아요. 야권 입장에서는. 뭐 결과는 그렇지만 생각은 맞은 건 아니죠. 예? 야가 분열돼서 여는 어부질이 될 거란 예측만 가득했고 뭐 그래서 아무도 그 여소야대 예상 못했고 야권은 분열, 연대 없이는 필패. 그래서 제1야당 몰락하고 유력한 대권주자는 힘 쫙 빠지고 그렇게 예상하신 거 아니었어요? 그게 목표였을 것 같은데. 목포는 이번에 저 많이 다녀왔고요. 많이 그랬죠, 네. 거기가. 제가 그렇게 예상하진 않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그 여소야대가 확 돼버렸네. 아무도 예상 못해. 그러면 당황되지요. 그래서 그 출구조사 발표 때 같은 집 식구들은 막 박수치고 기뻐하는데 혼자 되게 막 당황한 표정 지으시는데. 무슨 이제 표정 얘기까지 하세요. 독심술 있으신가? 나는 그 어떤 전체를 보면은 느낌이 오니까. 아 이상해요 그런 거. 안 먹혔잖아요 그런 거. 이번에는 그럼 왜 그렇게 저 간절하셨는데 우주가 안 도와줬나요? 우주가 배신했나? 그럼 심판해야 되겠네 우주를. 우주 심판. 거봐 그 결과 보고 나만큼 당황했네. 지금은 그런 식의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당 지지에서 더 많은 표를 받고 저희가 일야당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.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 단지 내 얘기는 남들이 다 최대의 승리라고 좋겠다고 얘기할 때 본인은 그 속으로 예상이 좀 빗나가서 아 내가 바란 건 이게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막 하시려고. 그 표정 관리 힘들진 않으실까 그래서 저 뭐 힘내시라는 뜻으로 아닙니다 충분히 저는 좋습니다 당황한 사람은 당황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거든 내가 읽었고 지금 제 걱정할 때가 아니시잖아요 남의 거나 있고 그때가 아니 벌써 지금 그 결선 투표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머릿속에 그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도 뭐 스스로 증명하셨고 지금 제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잘하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약속을 깨셨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킨 게 거의 뭐 별로 없으시고 저는 약속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민심을 얻지 못하면 물러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분도 계시던데 아 요즘에 왜들 그렇게 약속들을 안 지키시는지 40석 안 되면 책임지겠다 그 약속하지 않으셨나요? 근데 이게 38석이던데 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신다 남들은 다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혜치님이 지금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코미디예요 아 예. 우리 여기서 이러고 놀아야 돼서. 아, 많이 예. 노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신 것 같고요. 저기 우리 당황한 사람들끼리 그 두더지나 패러 갈래요? 아, 이거 봐. 리얼리티가 없어. 우리가 같이 두더지를 패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너무 다 개그야 진짜. 지치네요 개그 정말. 아니 왜 꼭 그렇게만 진짜. 생각해요? 그 현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그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기도 하지만 그 생각을 열어놓으면은 노선을 바꿀 수도 있고 저쪽이 너무 강해서 안 되겠을 땐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응? 꿈을 이루기 위해선 물불을 안 가릴 각오도 하는 게 이 바닥이고 뭔 얘기지? 하여튼 응?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요즘 많이 심란하신 것 같습니다 안 드셨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응? 응. 아니 저는 이모, 제가 사먹게 오늘 돈 푸짐하게 있어요. 차려와요 이모님 아,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, 뭘 바쁜데 장난 장난 아니고 그냥 부른 건데. 이 사사사님이 신청하셨습니다. 로카스트. 내가 말했잖아. 이모님.